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그 입술이 이렇게 길어지는 법에 대한 동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영상을 보시고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리신 분의 케이스를 들어드리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입술 가로길이에 관련한 유튜브 영상을 본후 찾아왔습니다. 사진 첨부 드려볼게요. 영상에서 보니 얼굴형에 따라 교정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저는 어떤 방식으로 가로 길이를 늘리는 게 좋을까요? 조금이라도 늘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영상 보니 주로 지방이식으로 하시던데요. 필러 시술로는 입술 가로 길이 늘리는 법이 없을까요? 지방이식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진은 유출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이용하는 인공지능 퍼플렉시티에 입술 가로 길이 늘릴 수 있는 수술이 어떤 수술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보니까 주황색 점선 사각형 안에 다섯 개의 논문을 이 퍼플렉시티 인공지능이 0.1초 안에 다 읽은 다음에 이 논문 내용에는 입술 가로폭을 늘리는 수술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however, 그러나 라고 적혀 있으면서 간혹 옆으로 길어 보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꽤 미심쩍인 문장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술의 좌우폭을 늘리는 수술은 최고의 의료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에서도 커팅엣지, 즉 최첨단의 그 발전하고 있는 분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입술을 길어지게 하는 것은 얼굴형에 따라서 각기 방법이 다른데 가장 간단하게 입술을 길어지게 할수 있는 이와 같은 케이스를 보시면 인중 길이 대 아래턱 길이 비율이 1대 2라서 그리고 돌출입 비율이 아니라서 입술 가로 확대가 적격인 비율입니다. 오른쪽 여성분의 경우도 앞트임이 좀 티가 나긴 합니다만 인중 길이 대 아래턱 길이 비율이 1대 3 정도이고 입도 튀어나온 형이 아니기 때문에 입술 가장자리 쪽이 이렇게 도톰해지면 가로 길이가 늘어나면 완전 예쁜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의 원리는 퍼플렉시티에도 나와 있듯이 이 똑같은 길이의 선이라고 하더라도 모양에 따라 길어 보이기도 하고 짧아 보이기도 하는 이론 때문입니다. 반면 오른쪽 여성의 경우 돌출입은 아닌데 코옆 꺼짐이 좀 있고 인중이 길어서 입술이 길어졌을 때좀 이상한 비율이 될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 여성분의 입술을 예쁜 비율로 늘리기 위해서는 코옆 꺼짐이 융기되면서 인중 길이가 짧아져 연예인 비순 각도를 맞춰야 하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왼쪽과 같이 간단하게 입술 가로 길이 확장이 되는 얼굴 비율이 있고, 오른쪽과 같이 좀 복잡해지는 얼굴 비율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여성을 한번더 보시게 되면 입술 가로폭이 좁아서 코가 상대적으로 퍼져 보이게 되는데 이 여성이 콧볼 축소 수술을 하게 되면 코옆 여백이 늘어나 얼굴이 더 커져 보이게 되므로 입술 가로 길이를 늘리게 되면 콧볼 가로폭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입가 여백도 줄어들어 얼굴이 한결 작아 보이는 시너지를 보이는 얼굴 비율입니다. 그럼 오늘의 메인 주제인 사례자분의 얼굴을 분석하여 보면 방금 전에 여성과 같이 콧볼 가로폭과 입술 가로폭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볼수 있는데 그래서 콧볼 축소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지만 방금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콧볼 축소를 하여 코가 얄쌍해지며 얄쌍하게 되면 얼굴도 긴데 코도 길어 보여 자칫 말상형 얼굴이 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는 얼굴입니다. 이 남성의 입술 가로폭이 좁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옆 얼굴에서의 얼굴 깊이 분석을 하여 보면 귓구멍에서부터 코까지의 거리에 비해 귓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길이가 짧은 기운이 코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래턱으로 흐르는 토국수 관상으로 하관 받침이 부족하여 입을 다물지를 못하여 입 둘레 근육의 톤이 증가함으로 인해 입술 가로 길이가 짧아진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입둘레 근육이 입술을 쫄라매고 있는 상태에서는 입술 가로 길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하관 받침 지방이식, 마리오네트 주름 지방이식, 입꼬리 받침 지방이식을 하여 입둘레 근육의 톤을 완화시켜야 비로소 입술 가로 길이 늘리기에 성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입술 가로폭 늘리기는 각기 다른 얼굴형에서 각기 다른 방법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저희 병원의 관상성형 수술이 환자 맞춤형 수술로 개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입술 길어지는 방법도 각자 얼굴형에 따라 달라지겠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선행이 되어야 긴 입술에 예쁜 앙월구 관상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